사회자 반은혜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? 네. 그 어느덧 우리 사랑의 하모니 꿈기 체험 합창 페스티벌이 여섯 번째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. 우리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. 아이가 여섯 살 정도 되면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받은 아이라면 정말 눈빛이 더 반짝거리고 하는 말마다 엄마 아빠를 깜짝 놀라게 하고 가정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아이가 바로 여섯 살 정도 되면 우리 이 아이구나 라는 걸 아마 깨닫게 되실 텐데요. 여섯 번째 만에 사랑의 하모니도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아서 오늘 아마 여러분께 그렇게 즐거움과 따뜻함 그리고 가슴 뭉클함까지 선사해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기 위해서 또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준비해 주셔야 할 게 있는데요. 뭐가 있을까요? 뭐가 있을까요? 우리 친구들이 나올 때마다 뭘 해주시면 좋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박수 그리고 환호도 여러분께서 관심을 표현해 주시고 또 사랑을 표현해 주신다면 오늘 사랑의 하모니 꿈기 체험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재량을 뽐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첫 번째 무대는요. 처음 참여하는 초등학교입니다. 우리 친구들이 뒤에서 뒤꿈치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평상시 신지 않던 구두를 신고 오늘 하루 종일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. 정지, 봉사, 탐구라는 큰 꿈 아래 이번 페스티벌에서 노래를 통해 하나 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요. 준비한 노래는 우정을 아름답게 키우기 위한 꼭 안아줄래요. 그리고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 버터플라이라고 합니다. 오늘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예쁜 구두 신고 하루 종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더욱더 큰 박수와 환호로 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럼 연습삼아 네 지금 아직 시작할 건 아니거든요. 격려와 응원의 힘을 담아서 첫 무대니까 여러분께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? 네 감사합니다. 우리 아이들의 그 뒤꿈치 고통이 지금 이 박수와 환호로 좀 날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그러면 우리 서성초등학교 손선자 교장선생님과 지휘자이신 김창규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또 얼마나 응원을 해주셨을까요? 우리 지휘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께서 네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 아래에서 열심히 연습한 서선초등학교의 무대입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